있습니다. 네. 신건강 오점 저희가 1탄이 체스지방이었고요. 환경으로는 탈당, 그리고 지난주 활성산소까지 했는데 네. 이제 적 하나만 남겨보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오늘 그 최후의 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원인되는 질병 약 280가지. 내 몸을 옥죄는 스트레스에 보이지 않는 통. 오늘 비타민에서 확실한 스트레스 퇴치. 그 새로운 비법을 공개합니다. 비타민 퇴치. 신 건강 5적 시리즈. 제5탄 스트레스. 양쪽의 스트레스 파트 라인을 모셨는데 네. 한쪽은요. 그 스트레스 한 방이면 넉다운이 되는 급성 스트레스파. 그리고 또 나머지 한쪽은 이제 뭐 스트레스가 면역이 되어서 신체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만성 스트레스파 분들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스트레스 좀 받는 편이시잖아요, 노반장님도? 아유, 아, 풀 안 포기도 뭐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푸세요? 일단 사람한테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 예. 그럼 그 사람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바로 그냥 혼자 된 그 밀폐 공간으로 들어가지. 운전을 하면서 그냥 에이, 이럴 씨 그냥. 스트레스는 이제 인간의 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랑을 해야 돼. 그 레스 그놈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 진짜? 네. 물리친다. 어, 그럼요. 어, 예. 야, 들이대는 거야. 인생 뭐 있냐고. 아침 드라마의 야, 장동건. 아, 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의 장동건으로 빌려. 어머. 김병세! 그렇게 보면 내 스트레스는 아닙니까? 장동건 씨가 편지니까 좋아요. 비타민의 원빈이나 불러주세요. 나름대로 뭐 개그가 잘 안 풀린다거나 네. 많이 안 웃으신다거나 좀 아이디어 짤 때 네. 그런 거 너무 그럴 때 정말 짜증 지대로죠. 아 옳지 않아. 스트레스 없죠? 고드레 나는 지어버렸어. 너무 얄미운 스트레스 빠져 최대 강적으로 스트레스가 뽑힌 이유가 있겠지요? 네, 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뇌를 줄어들게 하고 뛰는 심장까지 멈추게 합니다. 아, 스트레스를 주요 위험인자로 지목하는 질병이 무려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고 싶습니까? 네! 그 바로 해결책이 오늘 비타민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스트레스. 오늘 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남고 또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공부라는 스트레스가 없다면 어떻게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겠죠? 또 우리가 직장인에게는 일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걸 만들고 또 운동도 열심히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좋은 몸매를 갖게 되겠죠. 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탈피성 스트레스라고 해서 오히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지 첫 번째 질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대인관계이다. 대인관계. 아, 사람이다. 아, 사람이다. 요거 높은 점수. 아줌마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아이들과 남편이다. 아, 어느 가족. 쪽이 더 클까요? 문수 같은 남편은 남편이 크겠고요. 또 저같이 이제 애들이 조금 네. 여러 명이면 아무래도 한 명보다 받는 그런 횟수가 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가족일 수 있다. 예예. 예. 스트레스 원인은 이제 신명수 씨 요거다. 돈. 돈. 경제적인 이게 원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포함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수용품 마련해놔야 되고 미리미리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보다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렇죠. 요거. 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그 원인은 무엇일지 오늘 나오신 10분 중에서 아, 머릿속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한 분의 뇌를 여기에 좀 저희들이 모셔봤습니다. 아, 예. 자, 김은국 씨 나오셨어요. 예. 김은국 씨의 뇌 구조를. 많은 뇌가 있는데 해필 내 뇌를 갖다 거기다 드리고요. 그 가장 큰 항목, 요 가운데. 김은국 씨를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요즘 주고 있는 상황은 혹시 무엇일지 짐작이 되세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 같아요. 사랑 부족? 하트. 애정결핍. 애정결핍? 왜요? 성수야.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셔서. 혼자 계시니까. 연락 좀 해 있나? 자, 애정결핍 혼자 계셔서 했는데 우리 한번 가운데 열어볼까요? 자, 요거 열어볼까요? 네. 아, 네. 자, 과연? 역시. 아, 혼자 계시잖아요. 아이고. 많이 스트레스가 네? 되시죠? 스트레스보다도 이제 슬퍼진다. 지금 4년째 잘 버티는데 친구들은 전화 와가지고 야 감기 걸리지 마라 조류독감 걸리면 어떡하니 어? 난 기러기로 보는 거야. 방금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은국 씨가 전화가 와서 밤에 병세야 뭐하니 식사나 같이 하고 술이나 한잔하자 그러면 네. 저는 혼자 있는 지가 꽤 됐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유 형 저 좀 바쁩니다 하고서는 거절을 하면 그 다음날 굉장히 미안해요. 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리고 예.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냐? 아, 두 분이 그런 사이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지 한번 빼볼게요. 뭔가 뭐 또 계속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자, 축구 넣으니까요. 축구도 있고. 왜 축구가 또? 예. 예. 그리고 또 뭘 드리게? 네. 자, 여기 하나 더. 예. 정말 조사. 역시 팬들들은 다 공감하는. 근데 예. 참 특이하게 여기에 예. 점점이 있어요. 예. 이건 뭔지 한번 코스 연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탑전에. 야, 조사 자세하게 한다. 40대 가장의 전형적인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는 좀 특수한 상황이시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실 것 같고 남성 사망률 1위가 1위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축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더 스트레스 푸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또 너무 잘하시려고 하고 또 남아공 같은 데서도 또 큰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예? 일단 뭐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노반장님 아니에요? 엄격한 스타일이실 것 같고요. 내가 결혼해 아빠. 결혼해 아빠. 김병세 씨네, 김병세 씨. 저기네, 저기. 김병세 씨. 누구실 것 같으세요? 김병세 씨. 김병세 씨. 김병세 씨가 교통 상황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김병세 씨를 지금 답이 모아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김병세라니까. 그러네요. 예, 예. 이번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이니까요. 어떠세요? 근데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나 않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통화를 하는데요. 미국에 예. 계시고요. 예. 네. 전화번호 뜰 때마다 무섭습니다. 아유, 오늘은 또 뭐라고 해서 도망을 가지. 어디로 해. 근데 안 받을 순 없고 그럼 통화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를 받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미안하고 그런 효자분이시니까 당연히 압박이 있으실 것 같고 이 교통 상황이 암초운전자는 뭐 누구나 다 받는 거겠죠. 또 이 정치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드라마나 이 비타민 출연도 너무 잘하시려고 하니까 완벽하게 하시고 아, 완벽. 그렇게 하시.